아까에 이어서 8장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는 피로스테릭 시스템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자이로스코픽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사실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는 간단하거든요. 약간 이제 뭐 디테일만 알면 되고 뭐 ISTG 뭐 이런 거 알면 되고 VSI는 뭐 말 그대로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알티미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시원찮게 한 것 같아서 나중에 알티미터만 따로 레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하면은 좋겠다. 왜냐면은 이 알티미터라는 계기가 정말로 그 이 사실은 뭐 기압계, 압력계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좀 뭐랄까 잘 알아야지 비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계기는 몰라도 이 알티미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나중에 비행하실 때도 에어라인에서 비행하실 때도 알티미터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 계기만 설명을 하더라도 뭐 한 챕터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G1000 PFD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색칠을 해볼까?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 얘랑 알티미터 얘랑 또 VSI 요 옆에 있는 얘랑 얘네들은 전부 다 피로스테릭 시스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트루 에어스피드라고 나와 있는데 True Airspeed 역시 피로스테릭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스테릭 시스템은 사실은 이 OAT 계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ADC라고 하거든요. Air Data Computer라고 하는데 ADC에는 이 OAT 입력 장치도 OAT 센싱 장치도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트루 에어스피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OAT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가 한번 지워볼까요? 우리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우고 요거를 지우고 그럼 남아있는 계기가 바로 자이로스코픽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ttitude indicator와 두 번째는 heading indicator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픽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사실 슬립 스키드 인디케이터는 뭐 좀 논외로 치고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에리튜드 인디케이터와 헤딩 인디케이터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고 얘네들 두 개는 자이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픽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팬과 백큐이 있어요. 백큐 팬과 백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장치를 설명할 때는 백큐 어떤 장치를 설명할 때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팬과 백큐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롭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에어를 이용을 하는 장치를 팬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에어를 사용하는 장치를 배큐미라고 해요. 이 팬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선풍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 에어 블로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팬을 이용을 하는데, 팬은 사실 압력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팬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팬을 이용을 하면은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배큐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압력을 이용을 해서 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편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자이로스코피 계기를 이제 장치를 사용을 할 때 이 팬 바람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배큐음 바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 자이로가 일정하게 돌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팬과 배큐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배큐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뭐 진공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완벽한 진공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공은 요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안 나와 있나 보다. 잠시만요. 그림을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수은이 담겨 있는 수조에 이렇게 수은이 꽉 들어찬 관을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수은이 꽉 들어찬 관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은 이 수은이 끝까지 찰랑찰랑 차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수은이 자신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요 끝부분, 요 부분은 진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순수한 진공이에요. 그리고 이 진공의 높이가 바로 우리 대기가 여기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 수조를. 이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진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대기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진공을 공급을 이런 장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배큐음 시스템을 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이로스코픽 프린시플,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픽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알아야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는 프리세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리세션은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첫 번째 Rigidity in Space, 이걸 먼저 쓰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 자이로스코픽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를 쓰는 거고, 두 번째 프리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해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떤 물체는 원래 한 면이 있으면 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 리지디티 인 스페이스의 반대면이 프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이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스피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스피닝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피닝의 대가로 우리는 리지디티 인 스페이스를 얻지만 이 스피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프리세션이라는 효과도 동시에 얻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비행할 때 이 프리세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프린시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설명을 해보자면, Rigidity in Space는 자이로가 계속 돌아가면은 뭐 그 상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튜브 찬스를 한번 써보면은 Rigidity
rigidity in space. rigidity in space 찾아볼까요? 이거는 세 번째 얘는 프리세션에 대한 거고 제 생각에는 얘가 This is a gyroscope. It consists of a metal wheel mounted on an axle, obvious, and it doesn't seem to hit it like this, and 보세요. It drops. 떨어지죠? Apparently it can't defy gravity. 떨어지. 이렇게 스피닝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줄로 했지만 우리는 에어로 하는 거죠. The first thing I notice about the spinning gyroscope is that it resists attempts to change its position. A resistive force appears when I attempt to tilt or rotate the gyro. Now when I stand it on the tabletop, it stays vertical. The spinning wheel is creating a force that holds the gyroscope upright. When the wheel stops, the force disappears and the gyroscope falls. 인크레디블리, this force will support the gyroscope like this. It appears to be levitating.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지시스트 have determined of the stone oriented as it is. This is very electric sense. 여기 보세요. 비행기는 움직이지만 자이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The Mars rover explores the surface of Mars using spinning gyroscopes to provide stability and navigational information. 화성에 간 이 탐사 장치에도 자이로가 실려 있다. Essential component available from online science and hobby retail identical to toy.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igidity in space를 쓰는 것이고 이 pre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precession is the tilting or turning of gyro in response to a deflective force 이렇게 돼 있죠. The reaction to this force does not occur at the point at which it was applied. Rather, it occurs at a point that is 90 degrees later in rotation, direction of rotation.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얘가 자이로가 이렇게 돌고 있죠. Force를 이 방향으로 주면은 이 force는 마치 내가 여기를 누른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이 force를 여기에 주는데 이 force가 자이로와 같이 돌아서 90도 꺾여 있는 여기에 내가 민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가 칵핏에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랍이 돌고 있겠죠. 우리가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여기에 PIC 여기 뭐 자리 두 개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로테이트 했어요. 로테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로테이트를 하면은 이 프랍을 마치 앞에서 민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죠. 프랍이 위아래가 있으면 위에서 나를 그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미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스피닝이 있으니까는 마치 90도를 돌아서 여기를 민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터닝이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터닝이 생겨요. 로테이트 하는 순간에. 하지만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힘보다
P 팩터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비행기 실제로는 왼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자이로 프리세션은 없으면 좋아요. 나를 사실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이로를 이용을 하긴 해야겠고 자이로의 리지디티 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 리지디티 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프리세션이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 프리세션을 보상하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딩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마다 한 번씩 다시 맞춰주잖아요. 이게 프리세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Source of Power. 이 자이로는 돌아야 되는데 자이로가 돌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스가 필요한가 알아보면은 Vacuum, Pressure, or Electrically Operated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In other aircraft, vacuum or pressure system provides the power for the heading and attitude indicator, while electrical system provides the power for the turning coordinato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turning coordinato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heading과 attitude indicator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세 가지 전부 다 같은 자이로 시스템을 쓰지만은 소스가 다르다. 그리고 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RPM으로 돕니다. 이 비행기의 배터리를 딱 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한 고주파음이 삐 하고 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 턴 코디네이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턴 코디네이터를 볼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죠. 슬립 스키드 인디케이터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턴 코디네이터는 뭐 코디네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욕 먹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헤딩과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다. 여기 보시면은 the amount of vacuum or pressure required for instrument operate varies but usually between 4.5 hg or 5.5 hg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압력의 단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에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RPM을 너무 낮게 유지를 하면은 이 정도의 압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properly operate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RPM이 필요하다. 물론 그 vacuum에 regulator가 있어요. regulator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그 regulator라는 것은 high pressure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low pressure를 높여주는 역할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3.5hg인데 4.5로 올리는 건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6.5hg다 그러면 5.5로 낮출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턴 인디케이터 이건 뭐 넘어가고 뭐 저 이건 뭐 별로 잘 안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베큐움 릴리브 밸브가 바로 뭐 압력을 낮추는 데 도와주는 거죠. 석션 게이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턴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턴 코디네이터는 턴 코디네이터는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제가 안 봐서 그렇지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턴 코디네이터는 이런 식으로 전기 플러그만 꽂으면은 백큐미 아니라 자이로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안 보는 거죠. 뭐 슬리핑, 스키딩, 코디네이티드 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다. 내가 슬리핑 하고 있느냐, 스키딩 하고 있냐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알아낸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턴을 이렇게 한다고 쳐요. 에어크래프트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코디네이티드 턴이 되겠죠. 하지만 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슬리핑 하게 돼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스키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만 보고 슬리핑 하고 있는지 스키딩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얘는 보면은 오른쪽으로 턴을 이 그린 것 같이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있고 슬리핑을 하고 있다. 아, 내가 여기서도 헷갈렸네. 슬리핑 하고 있다. 다시 여기 이게 슬리핑, 이게 스키딩입니다. 내가 요거를 보고 내가 슬리핑 하고 있는지 스키딩 하고 있는지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에서는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슬립 스키드 인디케이터에 있는 볼, 두 번째 내 몸, 세 번째 꼬리. 이 세 개는 항상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슬리핑 보시면은 이 턴보다 고개가 왼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볼 보세요. 볼. 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내 몸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나는 슬리핑을 하고 있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러더를 더 밟아줘야 되는 거죠. 볼이 튀어있는 방향으로 러더를 밟아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슬리핑이고, 스키딩 같은 경우에는 볼도 나가 있고 그쵸? 몸도 왼쪽으로 쏠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꼬리도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꼬리와 볼의 그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 러더를 찾으면 되죠. 요 세 개를 일치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헷갈린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엄청 헷갈렸거든요. 비행은 내가 헷갈릴 만한 요소를 다 줄여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행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데, 자, 인클리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인클리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 이 볼을 인클리노미터라고 이제 하나 봐요. 이어 스트링 이런 건 모르겠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우리 G1000에 ADC가 있었죠. ADC와 비교할 수 있는 게 AHALS거든요. 요에는 자이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를 이용을 하고 얘는 에어 데이터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공급하는 프로바이드하는 인포메이션이 다릅니다. 이건 뭐 많이들 하시니까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건데, 이건 뭐라고 하더라? 우리가 마그네틱 컴파스를 안 쓰고, 아, 마그니토미터를 쓰거든요. 맞나? 매그니토미터, 여기 있네. Earth Magnetic Field. 이렇게. 이게 마그네토미터인데, 마그네토미터는, 조종석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조종석에는 워낙 많은 전자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디비에이션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 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전자 필드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마그니토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37에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이로스코픽 시스템을 넘어갔고요. 앵그로버텍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앵그로버텍을 잰다고 합니다. 왜 재는 걸까요? 스톨에 가까우면은 조종사에게 워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엄청 헷갈렸던 게 있는데 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엄청 헷갈렸던 게 있는데 그 속도가 무게가 무거운 비행기가 왜 스톨이 먼저 걸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왜 무게가 무거운 비행기는 왜 스톨이 먼저 걸리느냐. 근데 모든 스톨의 원리는 뭐예요? 모든 스톨의 원리는 바로 앵글 오브 어택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엑시드 하면은 스톨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이 이렇게 라고 치면은 작은 무게가 낮은 비행기는 이런 앵글 오브 어택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게가 무거운 에어크래프트는 이런 앵글 오브 어택으로 날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속도를 날 때 그런데 그 속도를 조금씩 줄여 보면은 같은 고도를 날면서 같은 고도를 날면서 속도를 조금씩 줄여 보면은 얘가 점점점 높아지겠죠. 앵글 오버텍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양력이 더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헤비 이 무게가 무거운 애는 점점점 앵글 오버텍이 높아지다가 먼저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에어크래프트가 스톨 스피드가 더 높다, 더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톨 스피드의 공식을 스톨 스피드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앵글 오브 어택과의 상관관계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뭐 지금은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적어놔야겠다. 아 이제 양이 많아져가지고 요 앵글 오버텍과 스톨에 관련된 거랑 두 번째는 알티미터 요거에 대해서 따로 챕터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걸로 8장을 마치겠습니다.